부산도시공사가 법과 계약을 무시하고 동부산 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건설 분양하고 있는 업체에 대국민 사기극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운대 비치컨트리와 콘도를 조성하고 있는 동부산 골프앤리조트 PFV는 아직 명의가 공사 소유인 부지 이용권의 분양대금 전액을 신탁에 맡기지 않고 자사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오다 적발돼 언론들로부터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탁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줄기차게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신탁사와 계약까지 체결돼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공사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PFV가 그 돈을 자사 명의로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진상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왜 PFV는 그리도 자금 관리를 직접 하려 애를 썼는지, 공사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이를 방치해 왔는지, 모두가 의문투성이뿐인 동부산 골프장. 부산 시민단체들도 곧 이들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사법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동부산 골프앤리조트 PFV와 한국자산신탁이 지난 2010년 9월 29일 체결한 자금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입니다. PFV가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이 수탁자의 지위에 서며 한국자산신탁을 법인세상의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로 지정해 위탁자금의 관리 등을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 제4조 사항은 수익금 관리 계좌를 위탁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예금주를 수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PFV가 분양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대금 계좌가 PFV 자사 명의가 아닌 한국자산신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계약서 제2조는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해야 할 위탁자금에 PFV의 자본금과 현금자산, 분양과 임대 등 처분 수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해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 예금주가 한국자산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신탁사의 분양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걸리도록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이럼에도 PFV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그 계약서 안에 보면은 당사자들이었던 어떤 문서로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일반 조항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더 변경이 돼 있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계약 내용 변경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인세상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와 위탁사가 동일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관리감독 책임의 의무가 없다던 부산도시공사는 취재 과정에서 PFV와 한국자산신탁이 체결한 이 자금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제시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양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괜히 우리한테 속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TV 뉴스 조아현입니다.